전혀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. 영상미용사 근무하고 있는 막내 직원인데 잘 부탁드립니다. 와. 와.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마오리족들이 이야기하는 연결돼 있다고 하는 와이포아라는 숲이 있어요. 그게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의 그 원시림이 있는데 그 원시림이 특별한 이유는 네. 거기에는 2500년이 된 나무와 또는 3500년이 된 나무가 있어요. 그런 나무들에 의해서 이 와이포아 숲이 특별해지는 겁니다. 아. 근데 그 예, 여기 뒤에 사진에도 이게 아, 이 여기에, 나무 이게 네. 이제 와이포아 숲에 있는 이게 3500년 된 나무거든요. 근데 3500년 된 나무인데도 굉장히 아주 건강하죠. 예. 네. 그래서 이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. 이 3500년 된 나무나 2500년 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천년 이렇게 된 나무들에도 보면 막 금줄 치고 특별한 존재로 얘기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막 3500년씩 이렇게 되니까 3500년 된 나무가 가진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. 독특한 분위기, 특별한 분위기. 그리고 그 나무와 마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정신적인 고요함. 우리가 재밌는 명상을 한 사람들이, 명상을 한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. 어떤, 그, 이 뭐냐, 새 우는 소리,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, 아, 고요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왜 고요할까요? 또 새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고요할까요? 아니, 소리가 들리는데 고요하지 않잖아요. 네. 근데도 고요하다라고 표현한다. 아주 굉장히 어떤 서로 배치되는 표현이잖아요. 네. 근데 왜 고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왜 새소리가 들리고 빗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날리는 어떤 나뭇잎을 보면서도 왜 우리는 고요함을 느끼느냐. 고요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. 생각이 끊어지고 감정이 사라진 상태. 그래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중립의 상태. 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렇죠? 그 상태를 경험할 때 생각이 사라졌다. 감정이 사라졌다. 내가 사라졌다. 이렇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고요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런 고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들이 있어요. 이 자연 속이나 네.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끊어지고 자기가 사라져서 고요함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독특한 3500년 된 나무나 또 하루르 폭포 속에서 있는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고요함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고요해진다. 그 분위기와 교감이 되면서 감각들이 교감이 되면서 아 고요하구나.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평화로움을 느끼는 거거든요. 제가 와이포아 숲에 있는 저 나무들을 그래서 저 나무들 이름도 있어요. 나무 이름이 있나요? 그렇죠. 네. 그 두 그루의 나무, 2500년, 3500년 된 나무도 독특한 자기들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면은 좀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안 살아날 것 같아서 거기 가서 마오리 그 이 네. 원주민이 직접 그 저 숲에 가면 네. 저 나무에 대한 전설을 직접 이야기해주고 저 나무의 이름을 직접 들려주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마오리들이 교감했던 그 노래들이 있어요. 네. 그 노래를 직접 들려줄 겁니다. 그러면 그 나무가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마오리들의 그 노래, 아주 그 감각적인, 감성적인 노래,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이렇게, 이렇게 어울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. 그래서 제가 저 와이포아 숲을 좋아합니다. 그 와이포아 숲에는 보면 2500년, 3500년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1000년 된 나무, 1500년 된 나무, 뭐 500년 된 나무, 저 나무 중에서의 나무, 카오리 나무라고 하는데 네. 저 카오리 나무가 만져보면 엄청 바위처럼 단단해요. 아주 단단한 나무. 그리고
뭐 더 이상 카오리 나무에 대해서 또 껍질을 스스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갖고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하면서 병충해들을 껍질과 함께 떨어뜨리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어요. 아주 특별한 나무죠.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나무들 사이를 걷는 길이 있어요. 그 네. 나무들 사이를 걸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, 압도적인 분위기, 그리고 어떤 감동,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와이프와 숲을 좋아하고, 그리고 또 뭐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라면 와이포와 숲에는 어떤 빛이 있다는 걸 느껴요. 어떤 빛을 그 숲에 갈 때마다 어떤 햇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네. 어떤 제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빛들, 빛이 있다는 거예요. 내가 그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를 밝게 만들어준다. 이런 개인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와이포와 숲을 좋아합니다.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나무입니다. 네. 네. 근데 네. 얘기만 들어도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어떤 느낌일지 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어서 왜 그렇게 선택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.